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빙포인트 검증단 TV조선 이진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꿀을 깔끔하게 덜어내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수저를 뜨거운 물에 담근 후 꿀을 뜨게 되면 깔끔하게 덜어낼 수 있다라는 정보였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내용이 주로 물 때문에 꿀이 상하지 않을까라는 댓글이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 제작비를 걱정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 알뜰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뭐 꿀팁이다. 정말 꿀팁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열 때문에 맞아요. 뭐 숟가락을 달궈서 쓰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이런 정보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숟가락을 달궈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냥 한번 수저로 네 이렇게 꿀을 떠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늘어나죠. 자, 저희가 빠른 실험을 위해서 바로 물에 헹군 후에 닦아내고 한번 수저를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차례.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잘 안 닦이네요. 역시 꿀은 꿀인 것 같습니다. 네, 딱 달라붙어 있네요. 자, 휴지를 멀리 두고. 자, 이제 저희가 가스레인지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휴대용 라이터에 윗부분을 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연기가 나네요. 당연한 건가요? 제가 이렇게 수저를 굳이 달궈본 적이 없으니까. 자! 한번 따끈해졌어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제가 방금 조금 기울어져서 그렇고요. 아까와 다르게 확연하게 깔끔하게 덜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저희 댓글들 중에서 유용한 정보가 많았네요. 오늘의 정보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